출근하요. 하요. 오늘 새로운 교실을 또 오픈합니다. 또 오픈합니까? 네. 이번 교실 이름은 노래방 교실. 우리 친구들 돌봐줘야 되니까 돌봄 교실. 오늘 용경이 선생님이 봄바람 노래를 익혀 오셨는데 박자를 틀리거나 가사를 틀리면 제가 준비한 명망치로 땡 이렇게 벌칙을 드릴 거고요.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미션 자. 스타트! 시작해주세요! 너와 내가 만났어 우리 같은 거지죠 다 꾸민 것만 같아 눈 감아도 선명하게 보여 더 잘해주지 못해 자꾸만 후회가 돼 내 맘 그게 아닌데 늘 같이 있고 싶은데 이 터널을 지나 밝은 빛을 볼 때 함께 느꼈던 따뜻한 기억들 늘 내 편이 되어 날 뛰어 뭐라 했어요? 뭐라 했어요 방금? 날 뭐라고요? 날 뛴다고요? 아니요 아무튼 틀렸어요 다시 아 다 왔는데 맞아 다 왔는데 근데 음정이 너무 안 맞아요 음정 좀 맞추세요 알겠죠? 음정이 뭐예요? 음의 높낮이 높낮이 아, 네, 음정 좀 맞추세요. 날 빛나게 주던. 네, 좋아요. 다시. 긴 터널을 지나 밝은 빛을 볼 때 함께 느꼈던 따뜻한 기억들 늘 내 편이 되어 날 빛나게 만들어주던 그 미소, 그 미소, 그 눈물. 오! 박치예요? 아, 박지예요. 박자를 왜 이렇게 못 맞추냐? 박지. 박지라고요? 네, 박지. 아니, 용명이 선생님이 무슨 갑자기 박지가 됐어요? 박자 좀 맞춰주세요, 알겠죠? 알겠어요. 함께 느꼈던 따뜻한 기억들 늘 내 편이 되어 날 빛나게 만들어주던 그 미소, 그 눈물. 아! 여기 잘 못 맞추겠어요. 웃지 마세요. 뭔데, 아, 했네요. 본인한테 짜증난 거죠. 아니에요. 아! 아, 웃기다. 아! 다시. 그 미소, 그 눈물, 어우, 날 불러주던 목소리, 길을 자꾸 맴돌겠지, 마주 보던서. 그 미소, 그 눈물, 오, 날 불러주던 목소리, 귀를 자꾸 맴돌겠지, 마주보던 서로의 눈빛이 그립겠지만, 사랑, 설렘, 첫, 느낌, 선명히, 남아, 우리 다시, 만나. 박자가 틀려버렸어요. 아, 겨우 맞출 뻔 했는데. 네. 우리 다, 시 만나 봄바람이 지나가면 환하게 웃을게 좋다 봄바람이 휘날리면 아 봄바람 휘날리면 버스커 버스커잖아요 앞에서 봄바람이 지나가면 했잖아요 네 또 지나갔는데요 또 해요? 네 에이, 노래가 이상해요 다시 봄바람이 지나가면 우리 다시 만나 봄바람이 지나가면 한 번 더 안아줄게 봄바람이 지나가면 삼양라면 라면 먹고 싶어요. 그때 라면을 삼양라면으로 바꾼 거예요? 네. 네. 이건 알고 있었어요. 알고 있었어요? 네. 오, 그래도 1절 다 완수했습니다. 오, 저 잘했죠? 네, 많이 틀리긴 했지만 아무튼 잘 맞췄습니다. 지금까지 용영이 선생님과 함께하는 노래방 교실이었어요. 빠이용. 빠이용. 미안해요. 목이도 아파요. 빠이용. 빠이용.